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일 외교 장관이 태국에서 단판을 벌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 아베 총리는 내일 아침 예정대로 강요회의 가기를 열어서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합니다.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가능성이 100%라고 단언했습니다.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어제 저녁 때만 해도 적어도 내일 회의에서는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졌었죠. 일본이 미국의 중재도 지금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,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첫 소식은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내일 강요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아베 총리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도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확률은 100%라고 말했습니다.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본은 내일 오전 10시 강요회의를 열 예정입니다. 이어 20분 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일 간 무역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이미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.